식인행위라고 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요. 말 그대로 식인행위라고 하면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정강이 뼈가 중요한 이유는 일반 동물이 아닌 호미닌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때문인데요. 우리 인간의 조상들, 아니 더 먼 사람족들은 동족을 잡아먹었을까요? 아니면 이 흔적은 우연히 나타난 뼈의 상처였을까요? 5000년 역사의 대한민국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약 300번 반복한 150만 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정강이 뼈의 주인공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건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2017년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의 고인류학자 브리아나 포비너라는 학자가 케냐 나이로비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뼈 중에서 고대 동물이 어떤 동물을 잡아먹었는지 조사하던 중 특이한 것을 발견하는데요. 즉 초기 인간의 것으로 생각되는 정강이 뼈에서 몇 개의 포식자 이빨 자국 외에 뼈 표면에 날카로운 것으로 그은 듯한 절단 흔적들을 찾아냈던 거죠. 원래 이 화석은 유명한 인류학자 메리 리키가 1970년 케냐 투르카나 지역에서 발견한 것인데요. 별다른 분석 없이 박물관에 보관해놨던 것을 뒤늦게 포비너라는 학자가 운 좋게 발굴해낸 것이었습니다. 포비너는 화석화된 정강이 뼈에서 총 9개의 특이한 자상 흔적을 찾아내는데요. 이 자상이 단순히 긁힌 자국인지 아니면 실제 외부 압력에 의한 자상 자국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치과에서 사용하는 재료로 본을 띈 뒤에 이것을 공동 저자인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마이클 펜더에게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보내서 객관적인 분석을 요청합니다. 참고로 자상이란 칼이나 바늘처럼 날카로운 것에 찔리거나 베인 흔적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3D 스캔 분석 결과 석기에 의한 자상 흔적이라는 통보를 바꿔서 이것이 비슷한 방식의 흔적 중 가장 오래된 것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1976년 남아프리카에서 약 150에서 200만 년 전 것으로 보이는 인간 친척 종들끼리 학살 흔적이 남아있는 머리뼈가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요. 오른쪽 광대뼈에 있는 자국이 도구에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긁힌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는 점, 광대뼈 부위에는 근육이나 살이 거의 없는 부위라는 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봤을 때 머리뼈의 주인공을 잡아먹기 위해서 죽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서 논란만 되던 중에 이 정강이 뼈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정강이 뼈가 대략 150만 년 전후 정도 것으로 추정되지만 좀 더 명확한 뼈의 흔적들 때문에 초기 호미닌이 살아남기 위해 다른 종을 죽이거나 잡아먹는 등 살육 행위를 했을 거라는 판단을 했고 만약 그게 맞다면 비슷한 방식의 도살 증거 중 가장 오래됐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분석 결과를 조금 더 설명해보면 자상의 흔적 11곳 중 9개가 석기에 의한 손상이며 나머지 2개는 동굴사자나 세이버투스 같은 큰 고양이과 동물 때문에 생긴 흔적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1번부터 11번 흔적들의 사진인데요. 자국들의 방향이 거의 일정하다는 점, 그리고 번호들이 있는 자리가 종아리 근육이 주로 붙어있는 위치라는 점 등을 볼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가공된 흔적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즉 정육점에서 발굴하는 것과 비슷한 흔적이라는 거죠. 이쯤에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사륙이 일어난 후 2차로 다른 동물에 의해 청소가 됐거나 둘째, 동물이 포식 중 또는 포식 후 호미닌이 청소를 한 경우 등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일단 석기에 의한 흔적 9개와 동물에 의한 흔적 2개의 흔적들 위치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순서를 유추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위적인 흔적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같은 종을 잡아먹는 식인행위라고 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요. 말 그대로 식인행위라고 하면 같은 종간의 일이어야 되는데 이 정강이뼈 흔적만 가지고서는 먹는 자와 먹히는 자와의 관계를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어서 도살된 자와 도살자 모두를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연구자가 밝히기를 정강이뼈의 주인은 처음에 파란트로프스 보이세이로 판단했고 1990년에 들어서는 호모 에렉투스 것으로 추정됐지만 현재는 정강이 뼈 하나만 가지고는 너무 증거가 부족해서 이들이 꼭 호모 에렉투스나 호모 날레디 같은 호모 속에 포함된 존재라 단정짓기보다는 호모 속 이외의 사람족들도 석기 도구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열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약 340만 년 전 대형 포유류의 뼈에 난 절단 자국에 대한 증거에서 보듯이요. 안 그래도 이 영상을 만들고 있을 때 약 300만 년 전 이전부터 실존했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손 구조가 현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의 손과 비슷해서 도구 사용의 연대를 많이 앞당겨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외국 저널에 발표됐네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정강이뼈가 중요한 이유는 일반 동물이 아닌 호미닌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때문인데요. 아무튼 이 발견은 우리 종의 친척들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같은 종 또는 진화적으로 사촌 관계의 다른 종을 잡아먹는 생존 전략을 선택했을지 모른다는 귀중한 힌트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연구 재료에서 고인류로 추정되는 존재들의 사륙과 도살의 귀중한 흔적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그들은 실제로 먹고 먹히는 관계였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아시죠? 고맙습니다. 5인분 과학이었습니다.